Sweet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once poor, but now was blind, but now I see. Days that told my heart to fail. 이 찬양의 소원, 이 부분에서 마치 꽃과처럼 많이 불려오신 찬송의 노래죠. 존 뉴턴 목사는 노예 무역상을 하고 권해 없고 참여하고 돌아와서 이 찬송시를 쓴 것이고 1789년 미국에 소개된 이 찬송은 한때 백인들에 의해서 학살, 강제 이주 등으로 비극을 겪은 여기 현지인 체로키 인디안들이 서로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도 많이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체로키 인디안들의 애국과 같은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실제로 제가 인디언 보호구,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네이티브 아메리칸 레지베이션 갔을 때에 나바호 족속이나 호피족들에게 가서도 이 노래를 부르자고 하면 다 알고 따라 불러요. Amazing Grace. 놀랍다, 고맙다, 위대하다. 엄청난 뜻이 담겨진 이 찬송. 스코틀랜드의 민속 곡조에다가 존 뉴턴 목사가 가사를 붙인 내용인데 저는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이 칼빈 5대 강령 중에 있는 그 중에서 제1번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그 생각이 납니다. 물론 거기에 조건 없는 선택과 제한적 숙제, 뭐 불가항력적 권해, 성도의 견인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 1절에 있는 가사처럼 I was lost, 한 번 잃어버린 그 영원한 생명을 찾았다는데 그 이상의 표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그 길, 그 은혜를 죽었다가 살았고 눈먼 자가 눈을 떴는데 거기에 더 이상의 표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절 가사를 봐도 두려움은 이제 사라지고 정말 평안이 임하고 그것도 미래의 평안. 거기 가서는 우리가 찬양만 부르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 감사가 터져나오는 가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음에 이 은혜를 받고 믿은 그 시간 너무 중요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나의 하나님이 저 본향에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과거도 미래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정말 멋진 찬송이죠. 4절, 5절 뭐 이런 데 표현된 데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1만 년이라는 표현이 아이 같은 표현이기도 해요. 얼마나 순전하고 풋풋한지 모르죠. 아이들이 하늘만큼 땅만큼 한 그런 어떤 유의 표현이기도 하죠. 10,000 years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거기서 영원함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디 뭐 1만 년만 되겠어요? 저는 이 찬송시를 보면서 그리고 또 찬송과 해설에서도 보면 이 찬송곡에 존 뉴턴 목사도 영감을 받아서 쓴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가장 이 찬송과 맞고 성경에 있어서 가장 멋진 요절을 꾸절하면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세계 각국 어디를 가도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찬송과는 통하고 함께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